네, 저 마이크를 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김효택입니다. 또이 자리 멋진 자리인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6년도에 처음 BIC의 게임을 출품해서 전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옐로우 브릭스라는 오즈의 마법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요. 저희는 뭐 방금 또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토리 게임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고전 명작들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 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했고 처음엔 저희도 그런 확신이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그 과정상에서 있었던 저희들의 고민과 또 새롭게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가 도전해 가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겠지만 고전 명작이 가진 장점은 훌륭한 플롯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처음에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 게임이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5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법한 지킬의 나이드라는 게임이 2017년 말또 2018년도에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인기를 끌고 또 그해 글로벌로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한 400만 다운로드 정도를 달성한 아주 큰 성과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참 감사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게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킬의 나이드의 어떤 의미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저희 계획대로 오즈의 마법사, 지킬 앤 하이드,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인 오페라 유령까지 그 다음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역시 글로벌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100만 다운로드를 넘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나름 스토리 게임으로는 재미있다, 또 좋아하는 팬층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서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런 고전 명작을 기반으로 꾸준히 게임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미 확정이 된 게임들이고 그 이후에 다른 작품들은 뭐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앞으로 계속 개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전 명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스토리를 저희가 새롭게 해석하고 또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서 지나 저희는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 저희가 직접 쓰는 스토리 쪽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고전 명작에서 살짝 벗어나 작년에 저희가 또 이런 세션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패치카라는 게임을 출시했었죠. 그래서 곧 역사를 기반으로 한 기존에 저희가 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면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만들어보자 해서 도전을 해서 나온 게임이 패치카입니다. 그 시베리아의 독립운동가셨던 최재형 선생님의 기반을 둔 독립운동가 이야기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살아갔어야 했던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들을 저희 오리지널 스토리로 담았던 게임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게임을 계속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는 저희 게임은 재미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당연하죠. 게임이라는 게 장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의 게임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원래 목표했던 곳이 이곳인가 이런 고민들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고민은 작년에 후반기에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저희 내부적인 의견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또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는 유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계속 그 스토리만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찍어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팀의 대부분의 멤버들은 그렇지 않다. 저희는 더 나은 방식의 더 재미있는 스토리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내용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점점 하나로 모으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집중하기 시작했죠. 스토리 게임이 뭐지? 하는 생각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또 스토리 게임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경계가 명확한 걸까? 스토리 게임이란 장르는 명확한가?
우리가 보통 비주얼 노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장르도 있죠. 또 저희가 늘 많이 벤치마킹했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인터랙티브 드라마 뭐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또 매짐이 늘 장르명을 대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스토리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된 메신저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뭐 세븐데이즈라든지 그죠? 뭐 수상한 메신저 뭐 이런 형태의 게임들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스토리 게임을 표방하고 있고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토리 게임이라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게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저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우리의 특징, 정말 너무나도 많은 텍스트 양에 주목을 했고요. 오제마법사, 옐로브릭스를 만들 때나 지킬앤하이드 만들 때 영문 단어 기준으로 4만 단어를 넘지 않았던 게임이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은 원작이 4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지킬앤하이드는 100페이지지만 그러면서 21만 단어, 패치카 오리지널 스토리를 쓰면서 더 스토리텔링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단어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문 기준으로 20만 단어, 번역을 하기 힘들다라는 1차원적인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스토리텔링은 텍스트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텍스트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또한 게임의 한 요소고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더 나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아쉬움을 많이 내부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을 들어가다 보면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대화가 진행되고 다이얼로그가 진행되고 그 스토리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 줄기를 이루는 스토리 게임입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 패치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죠. 패치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아이소메트릭을 벗어나 횡 스크롤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하는데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드라마적인 연출이 가능했고 더 몰입도를 끌어내기는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텍스트 외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훌륭한 게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플로렌스라는 게임, 인터랙티브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대사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라는 게임도 영상미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셀리의 법칙 또는 뭐 전이라든지 스카이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텍스트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해봐야 되겠다, 또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희의 정체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은 영역이지만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매짐은 뭐 하는 곳이야? 라는 질문은 내부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인원이 5명일 때도 나왔고요. 10명일 때도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우리는 어떤 게임을 만드나요? 저희는 비주얼 노벨 같은 어떤 형식의 게임을 지향합니까? 우리는 게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RPG도 만들어도 되나요? 스토리 게임만 만드나요? 어떤 스토리를 담을까요? 무슨 가치를 담은 스토리를 만들 겁니까? 혹은 문학작품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 혼자의 이야기만으로 그것을 끌고 가기 힘들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내부적으로 올 초에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열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를 5번, 6번, 7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으로 토의하고 뽑아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일단 가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감대를 좀 이루었고요. 이 공감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저희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에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숨겨진 재미를 추구한다 라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숨겨진 재미라 하면 어떤 게임은 모든 게임이 다 그렇지만 어떤 게임은 일단 재미있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들이 많지만 저희는 장르의 특성상 또는 세계관이나 캐릭터 또 그 깊이에 있어서 한 번 더 플레이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임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안에 게임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또 재미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 안에 스토리 게임 이런 단어 넣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저희는 유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싶은가. 보통 가치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 우리 회사는 창의적이어야 돼, 우리 회사는 혁신적이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가치가 아닌 정말 유저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냈습니다. 하나는 낯선 공간. 낯선 공간. 게임 속 공간은 항상 낯선 공간이죠. 이 현실 세계와는 다르니까. 그 공간은 19세기의 런던 거리일 수도 있고 또는 시베리아 한복판에 독립운동을 하는 역사 속 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판타지 속에 있는 어떤 소설 속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 경험을 준다. 저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솔깃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가 있는 게임이 많지만 이야기가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꼭 필수는 아니죠. 하지만 저희는 솔깃한 이야기를 담겠다라고 했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책, 동화책처럼 내 인생에 대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자 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공감대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무언가 작품이 정해지면 막 달려서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게임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게임을 만들 때 어느 순간 진척이 되면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일정에 쫓기고 출시에 대한 압박감과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뭘까? 왜 자꾸 출시는 늦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개발 과정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서 저희의 집중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게임을 만드는 초반 단계 프리 프로덕션, 게임을 만드는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의 정리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저희는 특히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이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 다시 주목을 하고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이 방식으로 저희가 게임을 만들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건 예시인데요. 좌측은 픽사나 드림웍스 같은 애니메이션 개발사들이 가지고 가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프로덕션이고요.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토리보드를 공유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눈 후에 제작을 들어가죠. 우측은 게임 개발사들이 보통 취하고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상당히 보면 초반에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 있지만 아이들 타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포스트 죄송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잘 만드는 일, 그리고 이 시간을 뭐 저희는 최대 4개월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요 초반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스토리 팀, 컨텐츠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스토리인데요. 그 스토리에 대한 구성과 거기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 팀, 게임 기획을 하는 게임에 대한 구성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아트랑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개발 프로그래머들도 이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R&D를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충분히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덕션을 들어가면 저희가 1년 정도 보통 기간을 잡고 게임을 만드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쓰게 되면 굉장히 쫓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서 그 단계를 축소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재반복 생산되고 뭔가 반복된 논의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코스트들을 생각하면 그 앞단에서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2단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팀빌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 팀이 뭐 몇 년 동안 게임을 만들었다면 좋은 팀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팀빌딩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스토리를 하고 싶고 어떠한 메커닉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프로토타입,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팀빌딩의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샘플인데요. 저희 뭐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샘플들을 가지고
아마 제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스토리와 메커니즘이 연계되어서 도대체 어떤 게임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기획할 때 스토리보드를 만들듯이 이 스토리보드를 쭉 만들어 나갑니다. 이건 다이크리처라는 저희 다음 게임의 스토리보드의 예시인데요.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누는 예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엉망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캐릭터 하나 샘플로 나와 있어 위에 올라가 있고요. 대충 이런 거잖아. 그리고 맵 그리고 이 안에 핵심 단어, 대사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 재미있을까? 우리가 표현하려는 게 이렇게 되면 표현이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이 스토리보드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배경이 만들어졌으면 배경 올려서 보고요. 또 캐릭터가 만들었으면 캐릭터가 올라가서 보고 유니티에서 어떤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설정을 나누고요. 중요한 대사들이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의 피드백을 줍니다. 중요한 거는 아트는 아트만 얘기하고 스토리는 스토리만 얘기하고 게임 디자이너 기획자는 기획만 얘기하고 풀머는 코딩 버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들어서 다 같이 디스커션하고 스토리가 재미없다, 캐릭터가 밋밋하다, 이 방식은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단계죠. 이 단계가 지나야 이제서야 이제 러프 스토리라는 게 나옵니다. 러프 스토리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스토리의 흐름이 가는구나. 그리고 그 스토리의 흐름이 우리가 얘기한 게임 메카닉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여기서부터는 스토리 텍스트와 게임과 아트와 이런 것들이 분산돼서 각각각 작업들을 합쳐보는 작업의 중간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텍스트를 쓰게 되죠.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써나가면서 저희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아 이제 진짜 게임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게임을 두 개를 이렇게 새로운 어프로치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게임이고 지킬앤하이드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한 스핀오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스핀오프 게임은 기존의 스토리텔링 영역에서 저희가 지킬앤하이드로 이루어놨던 스토리텔링을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바꿔서 메커니즘을 새롭게 추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같이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킬앤하이드나 기존의 지킬앤하이드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은 재활용을 하고요. 맵도 굉장히 재활용을 하고 스토리를 빌딩하고 그 스토리 안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메커닉을 찾고 그 메커닉으로 저희가 가져온 게 보드게임인데요. 그래서 보드게임이라는 메커닉을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지? 이게 스토리텔링에는 어떤 영향이 있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스토리 어드벤처 방식의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추격이라든지 쫓고 쫓김이라든지 또는 전투라든지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 표현하기 힘든 영역이었는데 이러한 게임 메커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차용하고 시도하고 정말 잘 어울리게 하나처럼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시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 또 하나 저희는 게임 지금 현재 두 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더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엔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던 스팀용 PC 게임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했다가 미뤘던 패치카 때문에 좀 늦어졌었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원작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 제목은 다이크리처라는 이름으로 정해졌고요. 이 게임은 아마 연말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과연 이 괴물을 어떻게 주인공이 돼서 표현할 것인가, 괴물이 겪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저희가 아까 앞에 말했던 게임에 담는 메시지,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솔깃한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이크리처에 저희가 담고자 했던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는 트라우마입니다. 이건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잘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약간 의학적이거나 치료를 요하거나 하는 영역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기능성 게임이거나 의학
치료용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짝 피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면의 상처,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이 괴물이라는 존재,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외로움, 두려움, 여러 가지 어떤 내면의 상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때론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게임의 메커닉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의 캐릭터를 설정하면서도 원작 프랑켄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만든 거거든요. 그 박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스토리라면 저희는 철저히 그 피조물인 괴물의 입장에서 그 내면의 세계를 스토리적으로 솔깃한 이야기로 풀어보자 해서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고 있고 또 그 게임을 어떻게 하면 괴물의 입장이 돼서 그 경험을 할 것인가, 이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피하고 또는 겪어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컨셉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층을 옥탑까지 올라가는 구조에서 각 층마다가 어떤 상처,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상처들의 종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설정 하나하나에서 스토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겨나가는 괴물의 여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구성은 일반 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늘 굉장히 잘해왔던 어드벤처 방식, 그 안에서 인터랙션을 하고 수집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인지가 넓어지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어드벤처 장르처럼 구성을 했고요. 이것과 딱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네페필드라고 하는 탄막필드에 저희가 탄막 슈팅 메커니즘을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탄막 슈팅은 굉장히 메커니즘이 강한 게임이고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죠. 이 장르를 스토리텔링과 잘 녹여서 그 안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현재 점검하고 있고 체험판을 지금 만들어서 곧 아마 한국에는 다음 주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안 어울린다, 혹은 안 하던 거 하니까 굉장히 뭐 실력이 없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인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유저에게 주고 그 스토리텔링이 과연 유저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스토리텔링은 텍스트로만 남아있지 않고 더 확장된 영역에서 경험으로 살아남아 있을 때에 더 멋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게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 지금 다이크리처 체험판 나온 거 영상 한 1분 정도 보시면서 저희 오늘 발표는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정리하면 스토리 게임은 저희가 처음 가고자 했던 길이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날 순간부터 스토리 게임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졌어요. 그 이유는 스토리 게임이 특정한 어떤 형식의 게임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만이 스토리 게임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게임이 스토리 게임일 수 있고 다양한 메커닉이 스토리 게임에 어울릴 수 있고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메커닉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 정말 진정한 스토리가 게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게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제일 앞에서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앞서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매즈메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